다치기도 많이 다치겠어요. 네, 많이 다치죠. 여기도 다쳤어요. 다치면서 뭐 하나씩 건져가는 거죠. 근데 조심만 하면은 잘 안 다쳐요. 근데 제가 조심 안 했겠죠. 안 다쳐야 더 잘하는 거기 때문에 안 다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. 여성이기 때문에 뭐 희소가치도 있을 수가 있고요. 뭐 여성이기 때문에 좀 섬세한 부분도 있고요. 왜 이 일을 하느냐 라고 물어봤었어요. 이 일이 좋다라는 대답을 했어요. 솔직히 젊은 나이에 힘든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대답을 듣고는 더 이상 제가 물어볼 게 별로 없었어요. 솔직히. 남들한테 존경받는 장비사가 되고 싶어요. 아, 여잔데도 되게 대단하구나. 나는 여자 장비사분들 이제 뭐 관심 가는 분들에 대해 나중에 되게 좋은 선배가 되고 싶어요. 시합 준비생 여러분, 본인이 좋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으셔서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기 바래요. 힘내세요. 파이팅!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,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도전할 때 일을 통한 행복도 얻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. KBS